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오늘은 가을겨울 시즌 자라 오리진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여름 시즌 자라 오리진스 아이템들을 실제로 입어보고 또 그러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좀 구매할 만한 아이템들을 조금 이렇게 셀렉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FW가 금액적으로는 좀 많이 나가죠. 100% 캐시미어 스웨터 299,900원입니다. 요런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선의 가격인 것 같아요. 패브릭 쇼퍼백 129,900원입니다. 요건 품절이네요. 사실 제가 쇼퍼백의 형태를 막 그렇게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들기에는 가장 무난한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팩 빼고. 이두 가지 아이템이 좀 정장스러운 느낌이네요. 저는 정장이 좀잘안 어울려서 이것도 좀 패스를 하고, 하이테크 트렌치코트 299,900원입니다. 이런 트렌치류들의 아우터들을 자라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 트렌치를 좀 찾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레더 크로스백 209,900원입니다. 가격이 좀 세다 싶었는데 양가죽이네요. 양가죽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되게 무난하게 좀 휘뚜루마뚜루 잘 착용을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100% 울 오버셔츠 189,900원입니다. 이건 디자인적으로 정말 심플해서, 물론 오리진스 라인들이 그런 맛에 구매를 하고 그런 맛에 입는 거긴 하지만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코디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카라를 올려서 입어주니까 확실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페니 레더로퍼 259,900원입니다. 자라 오리진스 신발 라인들 꽤 괜찮습니다. 헤비웨이트 롱슬리브 티셔츠 59,900원입니다.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니트는 부담스럽지만 탄탄한 핏의 긴팔을 원한다고 하면은 자라 오리진스의 롱슬리브가 가장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메리노울 니트 폴로 셔츠 149,900원입니다. 직장에서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고, 살짝 이넥 부분에 직선으로 빠지는 이 카라가, 요거는 안 그래도 깔끔한 아이템인데 요런 디테일 때문에 진짜 정갈한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엑스라지 패브릭 쇼퍼백입니다. 좀더큰 쇼퍼백을 찾으신다면 이 사이즈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까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그런 사이즈의 타입이긴 한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를 보고 가도 요런 사이즈였나 싶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레더 핸드백 169,900원입니다. 핸드백을 추천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거는 가지고 다니는 용도보다는 뭘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중요한 물건을 정리할 때참 좋을 것 같아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해 보이기도 하고, 100% 캐시미어를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그레이 색상도 같이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파라슈트 하이테크 팬츠 109,900원입니다. 색깔이 이것밖에 없는 게좀 아쉬운, 어두운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쉽겠다 싶은 팬츠예요. 뭐 사이드 포켓 디테일이나 핏도 무난해 보이는데, 10만 원대 선으로 떨어지는 팬츠라면은 저는 구매할 만하다고 봅니다. 레더벨트 89,900원입니다. 정말 소재감이 미쳐 보이는 벨트이고요. 원래 자라 오리진스에서 향수도 나왔었나요? 향수는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향수가 생각보다 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좀 많이 보기도 하지만 디자인도 딱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워시드 코튼 재킷 209,900원입니다. 이번 FW 오리진스에서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이런 아이템. 이 워싱감이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뒷면에 길게 내려오는 절개선도 있고 또 심플한 그런 핏을 가지고 있어서 매장에 있다면 저는 이거 무조건 입어보고 싶어요. 스트라이프 자카드 스웨터 99,900원입니다. 넥 부분만 블랙인 게 나름 포인트가 되네요. 저는 근데 오히려 스트라이프 자카드 티셔츠를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생각보다 스트라이프가 좀 촘촘한 느낌이긴 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리브드 삭스 17,900원입니다. 저번에도 추천을 해드렸지만 자라 오리진스의 양말 라인들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오리진스에서 제 눈에 딱 밟히는 아이템들은 요 정도 선인 것 같고, 여기서 또 한번 걸러볼게요. 워시드 코튼 재킷, 요거 정말 매력 있는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가격에 내가 최대한의 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추천드리고, 온라인으로 충분히 구매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